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아두이노 NMR 라스베리 NMR 시리즈로 5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요 아두이노 NMR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그걸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놓치죠. 그 다음에 그 전번에 사용하기 시작한 징큐 보드의 측정기 오실로스코프 잠시 봤으니까 요번에 이제 함수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 요것도 요번에 넣을 수 있을지는 지금 확실치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MRI로 들어와서 징큐 보드를 또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갖고 할 수 있는 방금 전에 그 측정기들 하고 또 SDR, Software Defined Radio, SDR은 조금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등장을 해서 먼저 요 MRI에 대해서 그 잘 하는 사람들이 저 미네스타에 많이 있어요. 미네스타 대학, 미국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한 사이트를 조금 더 열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아이젠벡터 얘기도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쪽을 가고 있을 때 얘기를 해야 아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그런 식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주안점을 둘 거는 지금 한 여러 번 계속되고 있는 코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기 귀찮다. 요즘 세상 좋은데 컴퓨터가 좀 짜주면 안 되냐? 뭐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번이 이제 그 진실의 순간이에요. 사실은 하고 얘기해야 되는. 그것도 이번에 다 얘기를 못할 것 같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게 이제 코드 프로그램 그거에 이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죠. 막 타이핑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고 빌드라는 컴파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계에다가 이제 그 코드 프로그램을 올려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키는 그런 걸 이제 좀 넓게 이제 디플로이먼트 이런 이제 영어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이제 보는 건데 요거 하는 이유는 저 MRI 하려고 그러죠. 요거 물론 NMR도 뭐 마찬가지죠.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는 이제 초딩 버전이다, 버전 1.0이다고 얘기하는 아두이노 라스베리를 하고 있는 그 NMR 그것도 이제 계속 이어나가죠. 근데 이 순간을 자꾸 이제 그 기다리는 이유는 지금 아두이노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하려고 그러면은 걔가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송신하고 수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크게 봐서 송신하면 수신을 못하고 수신하면 송신을 못하죠. 특히 AVR 아트멜 회사의 AVR은 그게 리얼타임 OS를 넣는다고 해도 그게 공간이 작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ARM 아키텍처를 이미 넘어왔고 그걸 쓰면은 거기 이제 스케줄러라는 걸 쓰면은 실험적으로 이제 아두이노 회사에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좀 시원치가 않잖아요. 뭐 실험적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ARM 아키텍처에 본격적으로 그 리얼타임 OS가 저번에 얘기했던 CMSIS
그 방대한 라이브러리 속에 그 코어도 있고 라이브러리 코어, 그 CMCS 코어도 있고 또 DSP에 대한 것도 있고 어,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그러니까 어, 제가 학생 때는 이제 그 저 NMR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제 그 실험 기기를 꾸밀 때 어, 마이크로 컨트롤러 많이 썼죠 옛날에. 근데 이 ARM 아키텍처 이후에는 어, 또는 어, 조금 더 전문적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죠. 거기에 이제 DSP를 마이크로 컨트롤러 대신 많이 썼죠. 왜냐면 여기선 이제 그 과학이 있는 기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과학 그러면 수학 들어가잖아요. 계산하고 막 무슨 뭐 적분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컨트롤도 하면서 또 그 수학 계산도 하는 걸 같이 했었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추세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사진을 보고 있는 이런 이제 뭐 제가 이제 진짜 NMR 뭐 진짜 MRI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막 수십억 주고 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 DSP 칩을 써서 송신도하고 수신도하고 이제 어 그 수학적인 계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비글본 블랙이 그래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어떤 그 펀더멘탈한 그 이 마당을 까는 건 역시 영국이 잘하는데 그 장사 잘하는 건 역시 미국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RI 하겠다 이제 이 얘기니까 이건 이제 제가 사용하던 초전도 자석 MRI에 쓰는 요 NMR에 쓰는 것보다 무지 크죠.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게 센서죠. 우리가 얘기하는 MRI 센서죠. 이거는 너무 크죠. 센서가 저 센서인데 요게 어, 결국은 이제 NMR에다가, 요 NMR에다가 영상 장치를 추가하면은 이렇게 MRI가 된다. 여기다 껍데기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즉, 바꿔 얘기하면, 여러 번 반복 얘기하지만, 요 경사저장 코일이죠, 코일. 그냥 뭐 구릿줄 감아놓은 거죠, 코일. 전자석이죠, 뭐. 그 영상 장치가 있으면은 NMR을 MRI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NMR이 MRI의 원리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그 NMR의 원리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MRI에서. MRI의 원리를 이 소프트웨어에 담아서 하려면은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코드들을 제너레이션 코드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짜든지 이제 그거에 대한 사양서 스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조금 오래전에 봤어요. 얼추 한번 봤는데 어, 그걸 다시 보기는 좀 시간이 좀 아깝고 전체 구조를 보고서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보면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나가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매트랩. 이 매트랩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 학생 시절에는 없었죠. 그때 이제 아마도 이거 이제 뉴 멕시코 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아마 분명히 물리학과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여튼 들어가서 했을 건데 그때 이제 MIT에 있던 어떤 친구가 세미나에 와서 보고서 아 요거 돈 되겠네 해가지고 아주 재빠르게 회사를 만든 게 그게 요 매트워크든가 네, 그 회사거든요. 거기서 만든 언어죠 요것도 어, 그래서 이제 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어, 상태
그리고 뭐 힐버트 스페이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고전적인 거는 이제 물리양,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벡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지 대충은 아니까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종이에 써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행렬 역학,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매트릭스라고 영화도 있잖아요. 그 행렬을 써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동 역학, 그래서 그 상태 함수라는 그런 파동 함수를 써서 하는 게 있고, 그렇지만 그 밑바탕에는 또 고전 역학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체계가 이상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가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천재들이 요새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아 그거 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심지어는 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미국의 이제 페인만이라는 그 물리학자 배양반은 정말 대단한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러한 수학적인 논리라 그럴까? 원래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그런 수학적인 원리에 바탕을 두니까 그런 이제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뭐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젠벡터 얘기를 좀 조금 진행하다가 지루하지 않게 아 요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 매트랩 언어에 이런 거는 뭐 옛날 때 그저 우리 학생 시절에는 있지도 않은 언어였죠. 아무튼간에 이 회사에서 만든 요 매트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또 이제 기계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DSP 뭐 이런 거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시뮬링크라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시뮬레이션 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대신 짜주는 건데, 진실의 순간은 이제 그 아직은 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소개는 안 할게요. 시간이 바쁘니까. 바로 전번 달에 이제 그 웹페이지에 관련된 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웹페이지 만들 때 이제 그 뭐 크로스 컴파일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니까 그 컴파일도 이제 어느 간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뭐 HTML이니 뭐 파이썬이니 자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잖아요. 많은 걸 묶어서 하려니까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이제 자꾸 쓰는데 묶어서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된 게를 이제 막 저번 달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8월 달이니까 저번 달이죠. 한 뭐 8분의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 잠시 소개해도 되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또는 뭐 구글에서 코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키워드를 치면은 그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건 이제 웹 인터넷 할 때 이제 그 언어들 그런 걸 써가지고 그 프레임워크로서 처리하는 거고, 우리도 그걸 한번 했었죠. 라스베리에다가 알두이노 라스베리를 인터넷으로 제어하겠다 해가지고 1단계적으로 한 달 정도 그 인터넷 그 소프트웨어 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요 매트랩이라는 언어를 써서 그거에 같이 따라오는 시뮬링크라는 그 언어로 우리 하드웨어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라스베리 뭐 비디건 블랙 뭐 또는 TI DSP 뭐 뭐가 됐든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경우에는 좀 시스템이 좀 방대해요. 특히 MRI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수신도 한 개가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비싼 기계들은 이게 이제 송신기가 한꺼번에 8개를 하고 수신이 한꺼번에 8개를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 MRI가 8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다 합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저 SNR 시그널 투 노이즈를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할 때 아주 선명하게 영상을 보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그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그런데는 이제 그 누구도 돈을 안 아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갖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은 전번에 했다고 했으니까 이 FID 그리고 이제 송신하면은 곧장 신호가 생기고 신호를 받아서 ADC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고주파 펄스를 주고 송신하고 또 신호가 나오면 수신하고 그 얘기니까 가장 기본이 되겠죠. 모든 요 기기를 움직이는 펄스 시퀀스라는 거예요. 펄스, 고주파 펄스. 펄스를 이제 하나도 주고 두 개도 주고 여러 개도 주니까 특히 이제 이미징을 하려고 그러면 MRI 그러면 그 펄스를 굉장히 기기묘하게 써야 되거든요. 단 그 피직스 물리적인 원리에 따라서 화학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요 매트랩 언어의 그걸 갖고 어떤 블락들을 만들어서 고주파를 하는 블락 또 영상을 하는 경사자장 블락 또 ADC를 신호가 오면 하는 블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제 수학 계산들이 또 따라 들어가겠죠. 요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그 사양에 따라서 이러한 사양에 따라서 하려면은 요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요 미네소타 대학 사람들이 요거였죠. 사양을 만들고 그 중에 일부예요. 저번에 뭐 대충 봤으니까 뭐 다시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요렇게 소프트웨어가 가면은 기기가 움직일 텐데 그 기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화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러한 거를 JEMRIS 이렇게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페이지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스페시피케이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JEMRI 있고 매트랩도 설명하고 몇 가지 설명하죠. 여기 보면 되겠죠.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좀 봐야 되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역시 고주파 펄스, 다음에 여기 또 MRI니까 경사지장 펄스를 어떤 순서로 내보내주느냐, 그 이벤트들을,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잽싸게 하고 또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수신을 켜주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시퀀스죠. 그래서 그 시퀀스를 개발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고주파 펄스 키고 뭐 경사장 펄스 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또 따로 또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시퀀스 트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좋죠. 시퀀스 트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왔으니까 이런 게 막 수십 수백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지치는 거는 또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분류하면 돼요. 물론 이제 기계의 상황하고 결부해서 걔네들을 조금 더 나눌 수는 있죠. 어떨 때는 이 기계들을 키고 어떨 때는 저 기계들을 키고 뭐 조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MRI 기계에서 NMR을 하죠. 특히 두뇌에 대해서. 그걸 이제 MRS라고 그러죠. MR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MRI 기계로 이 사람 두뇌의 조그만 부분들을 그 화학 분석을 하는 거예요. NMR처럼. 그래서 그것도 아직 NMR은 아니에요. 이런 이미징이나 또는 화학 분석 이런 거를 저 같은 사람들은 NMR로 안 쳐요, 별로.
NMR은 역시 물리현상을 다뤄야 NMR이지. 어떻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그 뒤로 밀리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요게 진짜로 화학 이런 거는 뭐 제약 개발 뭐 이런 식이잖아요. 비싼 것들. 또 MRI 그런 병원에서 뭐 한 번 찍는데 100만 원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물리 쪽에서 하는 것들은 기계도 우리가 라스베리 알듀이노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자사고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의식주 1차 산업에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막 들어가요. 1차 산업에. 그러니까 의 그러면 옷, 요거 한번 얘기했었죠. 섬유, 그 다음에 식품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온통 다. 우리 콜레스테롤 많으면 안 되잖아요. 또 주 그러면 집 짓는 거예요. 건설, 다리 짓고, 아주 오래된 터널 뭐 부셔야 돼 말아야 돼 검사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우리한테 가까우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게 전부는 아니죠. 어젠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일본 경우에는 그 포스트 지놈 그래가지고 우린 그걸 개놈 그러는데 왜 그 데인저를 단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포스트 게놈에서의 그 DNA의 분자 구조를 무지하게 센 NMR을 막 수십 대를 갖다 놓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 뭐 좀 오래된 얘기니까. 그리고 아마 그 돈 받고 팔겠죠. 미국 친구들이 그 게놈 프로젝트 할 때는 그거 이제 염기 서열 할 때는 이제 그 다 이제 공개했는데 그 염기 서열들의 또 분자 구조를 하는 포스트 게놈은 아직 알아보지 뭐 구경한 적은 없는데 아마 분명히 돈 받고 팔 거예요. 그거 뭐 한 뭐 100억짜리 기계들을 막 수십 대를 갖다 놓으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아두이노, 라스베리, 비글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좀 약해요. 약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진짜 NMR, 진짜 MRI를 요 사이트를 참조해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트를 참조해서 펄스 시퀀스를 만들면 즉 촬영 기법이죠. 환자들 촬영하는 거. 그걸로 병원에 MRI를 가동시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뭐 한 번 찍으면 수백만 원이니까. 뭐 병원 이윤까지 생각하면 더하죠. 그다음에 그 뭐 유지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큰 문제는 하다가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웬만해서 빌려주지도 않겠죠. 빌려주지도 못하고 빌려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걸 만들어서 써야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코드를 만들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을 가능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그 진전된 말하자면 이제 그 컴퓨터가 짜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작을 시켜놓으면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더 편하게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래서 바뀌더라도 하던 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언어를 쓰고 기본은 이제 언제나 C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 그 우리가 인터넷 하듯이 인터넷은 이제 두 점을 이제 그 HTML이라는 그 약속이죠. 약속을 갖고 이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때 그건 이제 거기에 이제 주안점은 그걸 우리 그 웹 브라우저에다가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 어떻게 그려 주느냐, 그게 주안점이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쓰려고 하는 거는 그거 아니고 그냥 XML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컴파일하고 뭐 C, C++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고 또 스크립트 랭귀지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건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전번에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빨리 지나가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HTML 같은 그 마크업 랭귀지. 요 중에 HTML처럼 그 웹 브라우저에다가 그려주는 게 주안점이 아니고 데이터로 보관했다고 옮기는 게 주안점인 XML이라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넣은 파라메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옮겨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를 또 조금 보태서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한 번 다 했었죠. 또 다른 진실의 순간이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MRI 기계가 크고 복잡하니까 시스템이 방대하니까 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라스베리 갖고 할게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요 라스베리 파이는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에더넷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물론 이게 이제 큰 시스템이니까 상용을 또 막고 파는 거니까 이런 이제 그 부품들 요 캐비넷마다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자기 스스로 제어를 하죠. 다 맞춰가지고 맞게 제어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 요 라스베리 파이 역할을 하는 제어보다 우리가 이제 그걸 NMR 또는 NMR 스펙트로메타 분광기 이렇게 얘기했죠. 프리즘하고 마찬가지죠. 햇빛을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분광해주는 거 똑같은 얘기죠. 다음에 요 컴퓨터가 있겠지만은 그 밑에는 알두이노가 있었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근데 그 위로는 이게 시스템이 크니까 이 컴퓨터 저 컴퓨터를 다 엮어가지고 움직여주는 이 호스트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이 스펙트로메타 안에 리얼타임 컴퓨터가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지금 좋다고 알려진 VxWorks라는 그런 리얼타임 쓰는데 그게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쓸 수 없나 이제 뭐 그것도 좀 고민 중이에요. 못 쓰면은 그냥 뭐 ARM 아키텍처에 있는 거를 뭐 쓰는 수밖에 없겠죠. 조금 좀 왜냐면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미국의 그 FDA의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인증 다 해봤거든요. 이 MRI 쉽지 않아요. 근데 마치 어떤 물리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쪽에서 이런 데이터 줘, 저런 데이터 줘, 그런 거 다 실험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인증.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코드 제너레이션에는 그 매트랩 갖고 오는 거, 시뮬링크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인증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좀 준비가 돼 있죠. 상당 부분이. 그래서 좋죠. 예, 좋아요. 그게 비싸서 그렇죠. 매트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범위에서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 컴퓨터가 들어가고 요 안에 리얼타임 컴퓨터가 들어가고 또 요런 진짜 움직이는 컴퓨터가 들어가고 또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뭐 여러 단위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클라이언트 서버 관계로 엮여있고 또는 호스트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로 엮여있고 그래서 시간이 아주 딱 떨어지게 이제 뭐 움직이게 돼있죠. 물론 이제 이런 큰 기계들은 이 각 기계들이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파워업 시퀀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전기가 켜지는 것도 순서를 다 컴퓨터가 조절을 하죠. 먼저 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까지 코드 제너레이션이 되느냐 또는 그 미네스타 대학 측이 이제 그런 것까지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미국 FDA 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어떤 커머셜 상용 시스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걸 알아두면 또는 해보면 좋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실의 순간. 그러다 보니까 많잖아요. 호스트 컴퓨터에서 저 밑에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그러니까 이 코드 제너레이션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코드를 제너레이션하고 요 페이지 제가 잘 안 나네요. 하는 그 코더들은, 그러니까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거겠죠? 매트랩 CPU 링크에서. 그 코더들은 매트랩 코더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PC 화면에서, 거기다 이제, 랩뷰라는 거 한번 써보신 분들 있잖아요. 랩뷰처럼, 거기에 이제, 측정기기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서 띄우고, 또 우리, 하드웨어 보드도 만들어 띄워서 거기서 돌아가는 거죠. 화면에서 실제 우리 알두이노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 CPU 링크를 가지고는 그 알두이노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코드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못 쓰고 소수점이 있으면 어려워지잖아요. 그 아직 못했어요. 그 이 매스캐드라는 회사에서 그냥 정수로 해가지고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주죠. 굉장히 그 뭐 짜증나는 작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쓰는 또 보드가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성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진실의 순간인데, 이 임베디드 코더, 그러니까 그 직접 우리가 그래서 하도 끝났어요. 끝나서 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뭐 예를 들면 핸드폰에 집어넣으면 그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런 이제 임베디드 코더, 실제 움직이게 해주는 거, 완전히 최적화된 거, 그것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도 그러느니 우리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게 날지도 몰라요. 또 이거 매트랩 하고 시뮬링크, 제가 이거 저 크랙 버전을 하나 하다가 좀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 저 설치하는 거를.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또 해야 되고, 사는 건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사더라도, 정식으로 사더라도 그 뭐 알두이노면 알두이노, 비글본이면 비글본, 라스베리면 라스베리, 또는 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DSP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움직이는 그 하드웨어에 딱 맞는 최적화된 코드를 서포트하는 서포트 패키지는 또 그저 말하자면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크랙 버전을 써도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따로 또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뭐 어떤 뭐 암호 넣고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의 순간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매트랩 코더 위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게 전부 모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매트랩으로 우리 PC에서 모델을 그려놔야 그 모델에 맞는 코드들이 만들어지고 그 요 우리 PC 화면에서라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말하자면 우리가 과학이 있는 기술 그러면서 그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직스. 거기 때문에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코드가 공짜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요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요 그 미네소타 대학의 사이트에 모델은커녕 소스 코드까지 다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 알두이노 같은 거 또는 비글본 같은 데다가 맞춰 넣는 작업을 또 아마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 알른이 죽지 뭐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런 빅을 보면 손쉽게 이거저거 저거 뭐 그거저거 다 하고 뭐 또 뭐 이런 라스베리도 뭐 이거저거 뭐 IoT니 뭐니 다 하고 뭐 쿼드콥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플랫폼하고 걔네들을 테스트하는 측정기기 그런 걸 아주 정말 저렴하게 좀 준비를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쪽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순서로 하는 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기계를 송신하고 수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수신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전파만 하는 경우처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기계는 요 송신도 최소한 4개, 4 채널이라고 그러죠. 또 수신도 최소한 4개. 좀 비싼 거는 뭐 한 16개, 32개. 그러니까 32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시그널을 좋게 하는 거죠. 요 레이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요 벌써는 조금 안테나 얘기를 했잖아요. 전파만 한 경우에는 멀리 별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한다. 수신만 하죠. 이제 MRI도 뭐 NMR도 그럴 수 있고요. MRI도 이런 이제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은 뭐 이제 채널이 몇 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MRI 채널 수. 근데 거기에 이제 쿼드레처 해가지고 또 두 배가 곱해지죠. 그 얘기 또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게 이제 눈이잖아요. 눈, 우리 눈 이거. 그래서 이제 코일이나 이 안테나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코일로 이렇게 원자 X핀을 보면은 그건 이제 NMR이잖아요. 또 MRI고 그럼 이제 원자 이하 수준을 원자 수준으로 보잖아요. 아주 작은. 그럼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뭐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눈이고 또는 코일이고 안테나고 이거는 저브 우리 두뇌 또는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뭐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창조됐다. 근데 이제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육박하게 창조가 돼 있다. 굉장히 귀한 존재다 뭐지 이러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요 다 똑같은 눈을 조금 MRI 눈을 좀 보죠. 다시 할게요. 화면을 옮긴다 그러고 못 옮겨가지고. MRI의 이제 코일이라는 게 뭐 NMR 코일 또는 아까 봤던 뭐 전파만 환경 레이더계의 안테나가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생기기 조금씩 다르죠. 근데 사람 MRI 경우에는 그 요 코일 안에 뭐 시료가 꽉 차 있을수록 신호가 많겠죠. 원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원자의 스핀이. 그래서 이제 머리는 머리에 해당하는 거 고 신체 각 부위별로 전부 따로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머리에 쓰는 거네.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 이제 톨소 그래가지고 배열이죠. 요 배 차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위장 뭐 요 장들을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요 어깨 하는 건 이제 꼭 무슨 저 운동선수 럭비 선수 하는 것처럼 여기다 올리게 돼 있고 요 리스트라는 건 요 팔목에 끼게 돼 있고 팔찌처럼
또 엑스트리미티, 니, 풋 이거는 이제 발에다 끼는 거죠. 장화처럼 그런 식으로 다 그 시료가 그 안에 꽉 차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죠. 이게 전부 방금 봤던 눈이죠. 전부 눈.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이제 네 개가 어레이 배열로 들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이제 그 레이더가 비행기 탐지하는 거 그림 봤잖아요. 그 비행기 앞부분에다가 페이스 어레이 코일 그래가지고 페이스 어레이 안테나죠. 그 그런 이제 그 센 전투기들은 이제 그런 안테나를 달고 있죠. 레이더를 또는 이제 걔를 쫙 갖다가 배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그게 이제 이지스 함의 그 이지스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뭐 몇십 대의 비행기를 한꺼번에 뭐 쏘고 뭐 격추시키고 막 그런 데면요. 그 한 대면은 한 두 대면 우리나라 동해안이 커버된다고 그러네요. 그게 장보고 함이든가 세종대왕 함이든가 네, 뭐 그런 거 두 대면 된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 열 대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미국 다음에 이제 해군력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 축착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눈이 많으면은 이게 두뇌도 눈이 여러 개면 두뇌도 여러 개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그 소위 채널 숫자가 많아져요. 아주 많은 건 32개예요. 그러니까 32개의 눈이 달려 있는 거죠. MRI에. 다르게 얘기하면 32대의 MRI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죠. 굉장히 비싸죠. 이제 그게 이제 요건 이제 등에 까는 CTL 뭐 요 스파인 요 등뼈 이름이 뭐 CTL 순서로 그렇더라고요. 그 CTL 코일이고 요 밑에 거는 이제 MRS, MR 스펙트로스코피 즉 MRI 기계로 NMR을 하는 화학 분석을 하는 뭐 이런 거 화학 분석하죠. 우리 근육에는 요 그 포스페이트 뭐 이런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을 우리 몸에 있는 원소들을 화학 분석을 하죠. 그런 코일 요거는 왜 특별하냐면 이렇게 원소가 여러 가지 보려면은 얘네들이 이 여러 가지 주파수에 다 그 튜닝이 잘 돼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저 호스트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데서 착 스위칭이 되면서 그 맞아야 되거든요. 주파수가 전부 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고 봐야 돼요. 이거 비쌀 수밖에 없다. 수천만 원씩 하겠죠. 요 CTL은 이제 그 아까 그저 뭐 4채널에서 막 32채널 아마 64채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채널 수가 많은 거에 어떤 좋은 예라서 그림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껍데기 요래 생겨서 여기 이제 목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눈무인데 그럼 여기 이제 안테나죠. 또는 고주파 코일이고 그걸 이제 안에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죠. 하나 도는 거. 그 다음에 요 팔자로 되는 게 또 하나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코일이 이제 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90도 간격에 신호를 봐요. 그 이유는 원자핵 스핀이 도는데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 이게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좀 알기 어렵죠. 근데 이제 이 눈 하나를 둬야 이쪽에 90도 여기서 만약에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보고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도는 건지 이렇게 도는 건지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쿼드레처 디텍션의 기본이에요. 이래 도는지 깎으로 도는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90도 간격으로 눈이 두 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쿼드레처 90도 간격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두 개가 보는 건데 그게 또 이제 뭐 여러 개 달려있으면 그게 이제 어레이 그래서 이제 그 뭐 스텔스 전투기 뭐 거기 그 페이스 어레이 레이더 만드는 거 그 안테나부터 시스템 만드는 거
뭐 기술 달라 뭐 그래 썼다고 뭐 신문에 한번 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쓰는 거거든요. 뭐 그걸 비싸게 사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아 물론 이제 그런 무기 군사 기술에 이제 어떤 세부로 들어가면 이제 그 굉장히 노하우들이 있겠죠. 또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2% 부족하잖아요. 100% 돼야 되니까 99, 100. 그 2% 채우는 게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이제 코드의 초코일. 요것도 이제 그 NMR 원리, 과학적인 원리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말로. 아, 이런 게 있다. 하여튼 눈이 여러 개예요. 눈이 여러 개라서, 요 MRI에서는 코드레처를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아,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그 코일에서 신호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이제 리얼 시그널,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너리 시그널. 왜냐면 이제 복소수로 그게 이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90도 간격에 전류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는 리얼 신호, 하나는 이미지너리 신호. 그러면 그게 그게 뭐지가 아니고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까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 아마 30분이 많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던 것들 계속하는 걸 못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 못하기는 뭐 하기는커녕 이거 하는 거 오늘 주안점도 지금 시간이 많이 넘쳤네요. 그러고도 안 끝났어요 지금. 요점은 뭐 대충 얘기는 했는데 요 아이젠벡터 얘기도 못했죠. 요 얘기를 해야 아 매트랩이라는 게 그래서 매트릭스 행렬이라는 걸 써서 언어를 만들었구나. 또는 뭐 정확하게 그 설명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아 그런 원리로 되는구나 이제 이게 좀 감이 오죠. 그 정도가 이제 이번에 해야 될 얘기 같아요. 지금 아마 거의 40분도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을 안 보시거든요. 저 같아도 40분 되면은 좀 보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 시간씩 계속 보는 건 이제 그 몇 분들 그 국제 정치 그쪽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뭐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뭐 해가지고 좀 거의 매일 보거든요. 재밌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 진실의 순간은 한 번쯤 더 얘기하면서 좀 이제 좀 실무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같아서는 저 비글보는 뭐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매트랩 그 크랙을 설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선가 찾아가지고 크랙 해야 되고 그걸 좀 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꾸 길어지네요. 휴대폰 원래 휴대폰이 꺼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꺼지나 봐요 지금. 또 하나는 요 요놈 있죠 요거 STM,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거. 이게 어떻게 제가 그 M 시리즈, 암 콜텍스 M 시리즈 중에서 M0 플러스라고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디서 우연히 뭐 주다시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뒤에 보던데 요 M3고 지금 M4는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구입하고 이러는 시간에 M0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이게 데이터 시트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거 하면서 아마도 저 ARM 칩을 인베디드 코드를 우리가 직접 해놓는 거 K1이라고 K-E-I-L 요 코드 제너레이션하는 맨 앞에 모드에서 제가 그 저 우리 저 컴퓨터에다 뭐 새로운 하드웨어 붙이면은 그거에 이제 드라이버 하고 이제 뭐 때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의 요 이런 보드들은 보통 알두이노나 뭐 라스베리나 뭐 비글본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얘네들의 서포트 패키지가 매트랩 시뮬링크에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최적화된 서포팅 해주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그리고 그건 이제 크랙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건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뭐 누구한테 얻을 때도 없는 것 같고 조금 고민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 그 그 IDE 알두이노의 스케치 같은 거 그런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테메 스튜디오였죠. 이 AVR 경우에는 뭐 요거나 요거나 그거에 이제 K1 KEIL KEIL 그 ARM 칩에 대한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다 구비가 됐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CMSIS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드라이버가 좀 커버가 되지 않나 써봐야겠지만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얘기한 것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직접 짜는 거죠. 가면서 그 펄시크라는 그 미네소타 대학의 그 사이트에 있는 것도 또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소스 코드로 다 돼 있는 것부터 오는 것도 있고 이 보드를 통해서 밑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진짜 MRI, 진짜 NMR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에 DSP를 쓰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눈이 여러 개인데 뭐 눈이 여러 개면은 이게 코어 하나 갖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티코어의 DSP를 써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어하려고 그러는 대상 상용 MRI나 NMR은 막 수십억 하는 정말 그 시중에 나온 것 중에 가장 그 앞서가는 그 하드웨어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갖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칩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그런데 뭐 DSP 이런 거 물론 이제 ARM 칩에도 이제 그 저 DSP 코어 네온이라는 이름으로 DSP 코어가 들어와 있죠. CMC에도 라이브러리가 있고 근데 그게 아마 전문 DSP 칩보다는 좀 밑에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꼭 필요하면 또 써야겠죠. 근데 조금 시스템을 작게 또 뭐 32 채널 막 눈이 32개 달린 거 이런 거 말고 뭐 눈 두 개짜리 뭐 눈 한 개짜리 뭐 이런 거 할 테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죠. 시간을 보고서 너무 오래 걸리면. 방금 그 사진에서 그 징키보드 보였는데 얘기 못했네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길었어요. 감사합니다.